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DOLL 인형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즈 배트맨인데요. DIY랑 같은 회사인 것 같고, DIY 같은 경우에는 뭐 히어로 팩토리 같은 거 종종 내놓던 회사인데요. 미니 피규어가 총 12종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들어있고요. 무기 거치대, 무기 두 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총 12종으로 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가지고 보통 8종? 6종 나오는데 12종이라 여기는 둘레 여섯 여덟 개만 나와 있는데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꺼내 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뭐 그냥 바탕 이렇게 카드 뭐 조립 설명서 들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떼내시면 카드 같은 딱지가 나오게 됩니다. 왠지 딱지는 동그랗고 카드는 네모나타는 편견. 그렇죠? 카드라고 해야 되나 딱지라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딱지, 카드. 카드는 뭐 그냥 네모난 그 카드라고 하면 되는데, 딱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그란 거 띄어내는 걸 딱지라고 그러나? 예. 자, 이렇게 무기 거치대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서에 보시면 이렇게 배트맨 패창을 양쪽에 하나 시켜주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무기 거치대 단순하게 완성하시고요. 자, 배트맨 모드로 완성하도록 할까요? 발부터 끼워줍시다. 아우,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졸립네요. 노곤하고. 예. 여러분도 이제 봄이라고 너무 방심하셨다가 감기 걸리시면 안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머리띠 조건 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트맨 프린팅 되어 있고, 예. 뭐 이렇게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피규어 몇 개 있으시다면 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총 12종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 하나 구해보신다면 모르겠는데 품질은 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좀 약간 머리도 헐렁헐렁 하고요. 좀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배트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배트맨 하면 뭐 악당들하고 무진장 싸우는데 배트맨하고 관련된 게 아직은 안 나왔네요. 캐두먼 있었구나. 캐두먼 있고 그 다음에 로빈도 있고 그 다음에 악당 중에 조커 잘 빠지네요. 이런 게 보시면은 항상 뭐 이 제품은 다 빠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제품에 따라서 또 같은 배트맨인데도 어떤 거는 프린팅이 좋고 나쁘고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는데 품질은 조금 그럴 테는 거 감안하셔서 사두지 말든지 가격적으로 별로 추천은 안 하네요.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